중. 오. 자, 안성탄면 먹어봅시다. 까볼까요? 이번에 새로 나왔어, 그치? 어. 오, 파란색이야. 5개가 들어있어. 이거 요즘에 2,700원에 판다고, 싸게? 그치? 어. 아, 싸게 팔지. 세일해서. 이제 출시 기념해서 세일해서 그렇게 파는 거야. 우선 하나는 까볼까? 자, 앞에를 보여주고. 기다려봐. 그래, 앞에를 보고. 오, 뒤에도 돌볼까? 뭐 조리법이야. 뭐라고 돼 있냐 조리법. 뭐 다른 게 있어? 똑같지 조리법. 4분 30초를 끓여? 왜 이렇게 오래 끓여야 돼? 면이 생각한 거랑 달라. 500ml 넣고 4분 30초간 더 끓여. 와, 되게 오래 끓여야 되네. 자, 먼저 수프를 먼저 끓여야 되나? 수프를 먼저 넣으래? 잠깐만. 그런 거. 아, 면과 수프 같이 넣네. 아, 그러니까 되게 오래 끓여야 되네. 면은 뭐 그 면이고. 분말 스프 하나. 이게 네 개를 넣고 스프를. 나 원래 스폰지로 끓이는데 지식으로. 오, 맛있겠다. 맛있겠지? 맛있겠지. 라면은 다 맛있겠지. 자, 계속 끓여보도록 할게요. 아름답구나 라면. 자, 라면을 먹어보자. 먹어보겠습니다. 에이. 맛있겠지. 오. 아니야, 뭐 앞에서 웃고 있어야 돼. 맛있겠지. 야, 손 조심해. 아, 산만해 진짜. 먹어보자. 근데 약간 비려. 비린내가 나. 안 끊어? 어때? 맛있다. 기본적인 안성탕 맛있는데, 아, 근데 4분 30초는 아닌 것 같아. 그래? 이게 좀, 이게 푹 끓여주는 사람은 좋은데, 나처럼 꼬들꼬들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 뭐 맛있다. 근데 약간, 오랜만에 안성탕 맛있네요. 그리고, 약간, 비린내가 확 올라와. 개 싫어. 개는 이따가 먹을 거야. 그래, 라면 먹어. 근데, 그, 면의 맛. 야, 밀가루의 맛. 아, 정수 없어 진짜. 맛있는데 그 특이한 건 잘 모르겠는데? 안성탕면? 네. 그냥 약간 비린 맛이 나고요. 네. 미각이 좀 떨어졌나? 아빠 혼자 먹는. 혼자 먹는. 미안해. 근데 그리고 뭐 건대가 빨간 거 조그만 게 뭐 녹일살처럼 뭐 들긴 했어요. 뭐, 보이나? 맛살 아니야? 개맛살? 안 보이는구나. 하여간 뭐가 들긴 했어요. 근데 개맛살인 것 같긴 한데. 맛있네. 맛있어요. 아까는 맛있었다. 근데 두 번 사 먹긴 잘 모르겠다. 농심은 대기업이니까 나 아니어도 많이 사 먹을 거야. 이게 농심 거였어? 응, 농심이니까. 그냥 안성탕면이야. 나쁘진 않지. 어, 나쁘진 않네. 라면만 치면 나쁘지 않은데 이게 해문이 확 오라 그러진 않아, 그지? 그러게. 오징어 오뎅처럼. 아, 오징어 짬뽕처럼. 해물의 맛은 막 확 나진 않네. 한번 면을. 면을 좀 불었어. 면을 약간 불은 금방 뿐다. 근데 왜 4분 30초를 끓여야지? 그러게. 면을 엄청 끓여요. 일문입니다. 스프를 먼저 넣고 4분 30초를 끓이고 나서 면을 넣으라는 거 아닐까? 모르겠어요. 먹어봐. 그냥 라면이야. 근데 맛있지? 진짜 왜이래? 좀 짜다. 순 욕심이 있어. 순 내가 욕심. 좀 물을 중간에 부었는데도 이게 되게 좀 짜네. 이 자체가 라면 자체가.
근데 맛 나쁘지 않아, 그치? 괜찮네. 맛있어. 근데 세일하면 사오는 걸로. 얼마인데? 이게 다섯 개 2,750원인가? 이번에? 꽃게를. 와, 꽃게살을 넣어서. 원래는 같이 넣고 끓이겠지만. 그래, 같이 넣고 끓이면 살이 부서도 안 돼. 꽃게살을 여기에. 살. 이렇게 넣고 갈라놓은 꽃게살을 얹어서. 어때? 아니, 그럼 다 맛있어. 맛있어? 약간 풍미가 더. 다른 맛이 안 나요. 아이, 그럼 맛있지. 야, 이거는 뭐가 부재료가 들어가야 되나 봐. 어, 그래. 부재료가 들어가야 되나? 나 또 매운 맛이 하나도 안 나네. 그냥 별 다르지 않는 것 같아. 일반 라면이랑. 일반 라면 옛날 안성면이랑 비슷한 것 같아. 그치? 응, 그래. 안성면이랑 겉 봉지가 좀 틀린 거랑. 우리가 좀 이 가게 딸리나? 나 한 번도 안 먹어봐서 모르겠어. 아, 못 먹겠다 이거. 안 돼. 맛있어? 맛있어. 바이바이. 바이바이.